찻잎은 수확한 뒤 공정 과정을 거쳐 마실 수 있게 만드는데 이때 찻잎을 덮는 등 산화를 막으면 녹차가 되고 산화를 시키면 홍차가 된다. 이때 산화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반발효차를 우롱차, 발효차를 홍차, 후발효차를 보이차로 구분짓고 있다.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지 않고 덮음 작업을 통해 산화를 차단한 녹차.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 느끼는 고소한 맛과 떫은 맛, 그 맛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에 녹아 우리 입안으로 들어오는 성분 중 카테킨은 주로 떫고 쓴맛을, 아미노산은 주로 감칠맛과 단맛을 제공하는데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태아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다. 이 태아닌은 햇볕을 받으면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카테킨 전구체로 전환되고 감칠맛 대신 쓴맛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차는 수확 시기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4월에 딴 차가 그 이후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카테킨 함량은 낮아 단맛이 더 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찻잎의 성분은 덮을 때 열이 가해지면서 고유의 감칠맛이 더 깊은 풍미로 변화한다. 당과 아미노산이 있을 때 고온을 만나면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생겨서요. 굉장히 다양한 향기 성분으로 그 아미노산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누룽지를 쌀보다 밥보다 또 누룽지의 냄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건 고온의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향기 성분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찻잎을 고온으로 덮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카테킨들이 이렇게 고리가 열린 다음에 다시 붙으면서 더 안정한 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카테킨의 조성들이 찻잎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근데 카테킨들도 맛들이 미묘하게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찻잎에 열이 가해지면 당과 아미노산은 새로운 향미화합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덮음 작업을 통해서 녹차의 맛이 더욱 고소하고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메일라드 반응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차는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열이 가해진다. 이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차의 맛이 떫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맛이 더 날 수도 있다. 차가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좋은 차는 뜨거운 물로 우려도 충분히 떫은 맛이 적기 때문에 잘 즐길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조금 중작이라든지 대작이라든지 이런 차. 그래서 보통 티백으로 만든 차는 아무래도 좀 저급의 성숙한 잎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저온으로 우려 마시는 게 좋고요. 아주 고급의 녹차는 좀 뜨거운 물로 우려 마시는 게 더 즐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